이태원의 휘파람 콘서트가 떴다! 송가모니와 워시퍼스가 함께하는 휘파람 콘서트! 네, 아, 좋아요. 좋아요. 우리가 섭외한 친구도 좋아요. 지금 시작합니다! 받지 못하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통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예, 노래하고 연주하고 하게 됩니다. 네. 네. 오늘 특별히 연주자로는 이태원 이자리에서 계속 버스킹을 하고 있는 우리 워시버스 팀과 바리톤 이재환님, 그리고 뮤지컬 배우 최주연님, 그리고 이 콘서트를 주최하신 이리나 기획자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다음, 네, 다음 만나볼 팀이 있는데요. 이재환님의 Can't Help Falling in Love을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ike a river's flow surely to the sea, darling, so it goes. Some things are meant to be. Take my hand, take my whole life too. For I can't have falling in love with you. My 같이 But I can't have falling in love with you. 감사합니다. No. 아무나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와 너무 멋지십니다. 이렇게 열악한 와. 환경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우리 이재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이게 거리 공연이다 보니까 이렇게 가끔 이렇게 네. 정신 못 차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아, 어떻게 이렇게 사실 네. 공연장에서도 듣기 어려운 이런 노래를 그러니까요. 이렇게 거리에서 들었는데 네. 어때요? 어떻게? 왠지 어떻게 막 비싼 돈 주고 극장 가서 봐야 될 노래를 진짜. 이태원 거리에서. 예, 들으니까 너무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네, 아, 정말 이 한층 분위기가 굉장히 네.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네, 아까 제가 네. 언급을 못한 것 같은데 네. 사실 제 옆에 계신 우리 찬양 동지는 북한에서 오셨어요. 맞습니다. 네, 혹시 북한 어디서 오셨나요? 네, 저는 함경북도 청진. 북쪽의 제일 북쪽, 우리나라 제일 북쪽이죠. 네, 거기서 왔습니다. 네, 그 네. 북쪽이 호랑이, 저희 호랑이잖아요. 거기 머리 쪽 맞죠? 맞습니다. 머리 쪽 거기서 오셨는데, 아니 어떻게 북한에서는 이런 공연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건가요, 혹시? 아유, 공연을 뭐 이런 공연을 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네, 북에서는 뭐 이런 공연 접할 수 없고요. 네, 몰래. 네, 라디오. 그 한국 라디오 통해서 저 같은 경우는 몰래 한국 노래 듣긴 했습니다. 아. 근데 엄청 목숨 걸고 들었죠. 예. 아. 근데 북에서는 이런 공연 대신에 조선중앙 제3라디오라고 해가지고 네. 온 동네 방네가 다 들을 수 있는 이만한 스피커를 놓고 예, 그 북한 찬양 예, 우리나라 아. 찬양이 아니고 북한 찬양을 틀어줍니다. 24시간. 아, 그럼 네. 어떻게 보면 거리 공연이 아니라 거리 방송을 계속 이렇게 맞습니다. 하고 있는 거네요. 참 이 문화가 참 네. 다른 것 같은데 아유. 북한에서도 북한 방송이 아니라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네. 바라보면서 네. 다음 곡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워시퍼스가 준비한 곡인데요. I Know It 그리고 높이세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혈연, 지연, 학연, 교연. 네, 감사합니다.
난 구별되었네. 죽을 때까지 물러서지 않으리. I'm knowing it. 주보혈 안에서 구원과 용서 내게 임했네. 난 자유에 두려움 없네. 난 구별되었네. 죽을 때까지 물러서지 않으리. I know it. Oh yes, I know it. I know it. 주보혈 날 자유케 하네. 예수, 예수 이름에 치유가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난 이제 알았네. 예수의 이름, 예수 이름의 치유가 있네. 예수 이름의 기쁨이 있네. 예수 이름의 힘 있네. Come on! I know it, I know it. 난 이제 알았네. I'm 구원과 용서 내게 임했네. 난 자유에 두려움 없네. 난 구별되었네. 죽을 때까지 yeah. 오르간 솔로 Let's go! 두려움 없네. 난 구별되었네.
세상의 빛이 되신 주 우리를 구원하시네 능력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의 어둠 거두사 주 보혈 덮어주소서 능력 주신 주 하나님 찬양해 주의 백성들아 일어나 높이 계신 주께 외쳐 주를 경배해 주를 섬 다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Come on! 오, 오, 세상의 빛이 되신 주 우리를 구원하시네 능력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의 어둠 거두사 주 보혈 덮어주소서 능력 주신 주 하나님 찬양해 능력 주신 주 하나님 찬양해 백성들아 일어나 높이 계신 주께 외쳐 주를 경배해 주를 선포해 yea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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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위대하신 주 거룩하신 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위대하신 주 거룩하신 주 찬양해 yeah! 주의 백성들아 일어나 높이 계신 주께 외쳐 주를 경배해 주를 선포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위대하신 주 거룩하신 주 찬양해 맞습니다. 아니 이렇게 자유롭게 찬양하는 네. 이 모습을 보니까 네. 혹시 어떠신지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 북한에선 자유가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자유롭게 찬양하는 건 상상할 수도 없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간단하게 어떻게 느끼셨는지 간단하게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태어나면서 자유가 주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못한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그 찬양을 해주실 때 저를 위해서 불러주는 노래 같아서 너무 행복했는데요. 거기서 제 귀에 들리는 가사가 이제 나는 자유해. 나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 Because of His blood, Jesus' blood. Yeah. Oh yeah. yeah. 그래서 I'm not afraid about anything. I because I'm free. Yeah. I'm free. Yep. I'm free. Yeah. Amen. Yeah. Yep. 네,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제 노래를 너무 자유롭게 불러주셔서 진짜 그 막 영혼을 다해서 진짜 프리하게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좋았는데요, 흥이 나고. 예, 북에서는 창법이 정해진 창법이 있어요. 주체 창법. 야 주체 보이스 주체 아이디올로지 보이스 예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진짜 북한 사람들이 그 주체 창법으로 다 노래하냐 실제로 아니에요. 골방 뒤에서는 진짜 이렇게 자유로운 목소리로 노래하고 싶어서 예, 기타 치면서 조용히 진성으로 예,
대한민국 그 드라마를 또 많이 봐요 요즘에 몰래 몰래 그래서 따라 부르기도 합니다. 아 진짜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들으면은 진성으로 노래 부른다 주체창법이 뭐다 이게 사실 공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네. 사실은 이 자유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지 참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아니 그래도 골방에서 이렇게 어떤 K-POP이라든지 이런 거 부른다고 이제 하시는 거 보니까 네. 그래도 예전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2000년대 이후로 예, 많은 사람들이 또 탈북을 했고 그리고 중국을 통해서 또 CD라든가 USB, SD카드들이 이제 북한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도 요즘에 몰래 특히 저희 또래 친구들은 많이 듣습니다. 아, 네. 정말로 이 그곳에 이제 K-POP뿐만 아니라 복음이 더 많이 흘러가서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네. 다음 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곡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다음 곡은 최주연님과 이리나님의 듀엣입니다. 네, I still believe and 그리고 시간에 기대요. 네, 네. 이주환님께서 불러주실 것입니다. 네. 네. 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절이 수놓은 시간이란 더미에 너와 난 나약한 사람 바람이 닿는 여긴 어딘가 우리는 남아있을까 연습이 없는 세월의 무게만큼도 너와 난 외로운 사람 소름이 닿는 여긴 어딘가 우리는 살아있을까 후회 두성인 살아온 세월만큼도 너와 난 외로운 사람 난 기억하오 난 추억하오 소원해져버린 우리의 관계도 노래 잘하고 싶어요. 제 이름이 주찬양이지만 잘 못하거든요. 아 진짜 네. 이게 노래를 잘하는 것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네, 다시 한번 엄청난 달란트를 가지고 네. 계셔서 부럽습니다. 네 부럽습니다. 네 질문 좀 해주세요. 잘 차리잖아요. 네 노래에 빠져서 그냥 막 Falling in Love 아까 불러주셨는데 예,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 그 MC 동지 예, 이형주 MC 동지께서 네. 그 뮤지컬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맞습니다. 뮤지컬인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혹시 제가 뮤지컬 만드는 사람인 거 알고 계셨나요? 네, 예,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저도 이제 북한 인권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북한 인권을 알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이제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과거에는 배우 활동을 좀 했었고 그리고 이제 뮤지컬 제작 활동을 좀 했었는데 아 그렇다고 한다면은 주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로 이 뮤지컬로 북한 인권을 알리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뮤지컬로 북한 인권을 알릴 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가 북한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맞습니다. 많거든요. 그래서 네. 사회주의 체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북한 동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어떤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어떤 내용들을 콘텐츠에 담아가지고 알릴 예정이고요. 또 그렇게 되게 되면은 나중에 우리가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 동포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이해할 수 있고 또 저희가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마음으로 지금 뮤지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와우! 네.
야, 정말 너무너무 귀하신 분이십니다. 네, 근데 궁금한데요. 진짜 네. 궁금한데 언제 뮤지컬이 올려지나요? 네, 아, 이제 창작 뮤지컬 동시연은 내년 2월에, 2월 말에 올려질 예정입니다.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2월입니다. 네. 네. 다음 곡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다음 곡은 네. 그 최지현 뮤지컬 배우 최지현님의 Part of Your World와 이재환님의 네, 이재환 선생님 네, 10월의 어느 날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다 아시죠? 예, 예. 네.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했을 텐데 저는 한국말로 할 테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통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오늘 휘파람 콘서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 통일을 여러분들은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하신 분 줄 한번 봐보세요. 네 하신 분 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여러분 이쪽으로 와보세요. 네, 어디서 오신 누군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디서 오신 누구신가요? 네, 서울 개봉역에서 온 박범아입니다. 21살이고 서울신학대 재학 중입니다. 네, 21살이시군요. 그러면 통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서울신학대에서 중국어과 휴학 중이지만 지금 중국어를 공부해서 그 북한에 있는 그 탈북민들을 이제 돕는 이제 전도사가 되고 싶습니다. 와, 진짜 실제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네. 사실은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있어서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여러분들 우리 이름 뭐라고 했죠? 네, 박범아 군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들어가 주세요. 할 말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다음에 물어볼게요. 네. 네, 이렇게 실제적으로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또 북한에서 넘어오시고 또 지금 실제적으로 통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우리 찬양 동지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는 것도 나름대로 매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말씀을 할까요? 여기 스피치 준비했는데 어떡하죠? 스피치? 네. 스피치 좋죠. 스피치. 근데 제가 이태원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홍대가 아니고 이태원이어서 되게 외국인 분들이 많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영어로 준비했어요. 조금. 와우. 아니, 제가 이거 잘하는 거 아니고 지금 배우는 중이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분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맞죠? 오케이. 제가 최고. 오케이. 땡큐. 네. 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센스 넘쳐. 네. Hello, ladies and gentlemen. My name is Chan Yang. We all agree that North Korea is a global issue. But instead of talking about the big picture of Kim Jong-un, nuclear weapons, and human rights abuses, I want to tell you about my generation of North Koreans and how we must change our focus to the individual with prayer to make lasting changes.
When I was 9 years old, my father bought a small radio on the black market. Like my father, I was also brainwashed in school. When we listened to the KBS radio and Voice of America and Radio Free Asia, we were shocked and confused hearing that Kim Jong-il has three wives. My father finally realized the truth of the regime. For the first time, I heard rap, hip-hop, and South Korean love songs. Later, I even had access to CD player and TV. Before, I learned through animations in textbooks that America was the enemy. Now, I was watching Snow White, Tom and Jerry, and Thumbelina on TV. In the village, my neighbors had a color TV and we watched documentaries and American movies like James Bond and Charlie's Angels. My neighbor suddenly asked, "Are you a Charlie's Angel?" I realized that everyone in the village had watched the movie. For the next 10 years, my father planned our escape. My father escaped first in 2008. After arriving in South Korea, he got help from missionaries and brought my mother and siblings to join him. I stayed back. I was 17, worried and sad. I eventually moved to another village, but didn't have an ID card like other North Koreans. Because of my father, my family's estate. My parents sent me a package from South Korea with clothes, an MP3 player, and a Toshiba laptop, and money. I used this to listen to the radio and watch underground videos. Finally, I got another opportunity to escape. My father's friend had sent a broker to get his daughter out, and I met her at the river to escape together. My father had bribed the border guard, and so we crossed the river and escaped into China. We stayed at the Chinese broker's house, but we were arrested by Chinese police. The prison guard told us, next Monday, you are going to send you back to North Korea. I was close to escaping. I couldn't understand why this was happening. When Monday came, a driver took me and my friend from the prison. I thought we'll be taken back to North Korea, but the driver told us we're going to South Korea. Apparently, my father's international church gave him money to bribe the Chinese police. I spent 3 years on a bus from 3 days on a bus from China to Laos, followed by one day boat to Thailand, where the police sent me to a prison camp in Bangkok. I was shocked. I only saw North Koreans, and there were almost 500 of them. It was there that members of the South Korean National Intelligence helped me get to South Korea. After that, I moved to Hanaon Resettlement Facility for 3 months, where I met my family for the first time in 3 years. My father had a car and a big stomach like a North Korean government official. My mother was wearing fancy makeup and holding a handbag. In North Korea, I only saw government officials' wives with handbags. My sister looked so beautiful with long hair. My younger brother had long flicked back hair. I was finally reunited with my family. I will never forget my first night with my family in South Korea after leaving Hanawon. The next morning, I was awake but couldn't open my eyes. I had dreamed about my family every day for 3 years, and I was afraid that this too was a dream. Then I smelled my mom's cooking, heard my father's talking, and realized this was a
reality. At that moment, I thought, thank you, God. I went to church with my family. There a foreign lady hugged me and told me that I was American. Ladies and gentlemen, North Korean people are just like you and me. They have potential, but their human rights have been stolen by the government. People think that North Korea is a closed country. That's not true. The land is open, the sky is open, and the water is open. In North Korea, I look at the sky and dream of money or rice. Now we can send packages through the sky to other Chanyangs, like manna from heaven. Through the border, we can send USB drives and clothes. We can send letters, cash, medicine, and the Bible or other information. Because of these packages, North Koreans are beginning to learn the truth. From researching other authoritarian countries, I can see that information is very important. My major is media, and I have learned to appreciate their power in our generation. But they are focusing on the Kim Jong-un and changing the regime. Kim Jong-un is scared of North Korean people. In order to make the necessary changes, we must direct our focus to North Korean people. For 17 years, Korea had been divided. For these 17 years, South Korea had been praying for North Korea as a country, hoping for reunification and focusing on the collective human rights issue. Now is the time to focus on the individual. Thank you. 아, 외국 곡 준비했고요. 그분의 사랑은 마치 허리케인 같이 너무 강력해서 나는 그 안에서 뿌리채 흔들린 나무와도 같다. 아, 그분의 사랑이 어찌나 큰지 그런 고백이 있는 노래입니다. 저도 영어로 준비를 좀 해봤어요. 네. 3년째 영어로 부르고 있어요. For me, oh, how he loves.
stuck in love. Oh, happy love. Yes, it's true. Thank you.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이었습니다. 마지막 아닙니다. 찬양 네? 뒤에 또 있어요. 아, 여기 지금 스크립트에 없는데 있습니다. 두 곡. 아, 맞습니까? 네, 네, 나, 미안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곡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아 정말로 이 자리에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 워시퍼스가 이 자리에서 3년 동안 이렇게 매 주일마다 나와가지고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네. 들었는데 앞으로도 정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해 주시고 찬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주 하시는 거죠? 매주 네, 일요일마다 이 시간대. 맞습니다. 와 정말 네. 대단하십니다. 3년 네. 동안 헤어졌다고 하네요. 네, 그러고 또 저희 힙하람 콘서트도 맞습니다. 네, 사단법인 손과 마음에서 시작이 언울부로 시작이 돼서 이제 앞으로 곳곳에서 열릴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찬양 동지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 휘파람 콘서트를 준비한 이유가 통일을 준비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준비를 네. 했는데 마지막으로 아까 네. 영어로 이렇게 스피치 해주셨잖아요. 그거를 약간 잖아요. 알아들으셨는데 네. 한국말로 약간 네. 요약해가지고 통일을 준비하는 주제로 간략하게 네. 소개해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진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했고 통일을 위해서 많은 것을 했지만 그 시간이 70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다시 70년을 분단의 그 아픈 70년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포커스를 바꿔야 된다. 어떻게? 개인 한 생명에게 북한에 있는 우리 한 이제는 동포나 북한이 아니라 진짜 인권이 아니라 한 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제 친구를 위해서 예, 기도할 수도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 북한에서 그 영어로 bottom up change라고 하죠. 밑으로부터의 변화. 예, 그 변화가 지금 풀뿌리 변화가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그 북한의 그 바닥에 있는 그 한 생명 한 사람 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말씀을 영어로 해드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다 알아들었는데 다시 들으니까 더 좋네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북한의 한 영혼 한 영혼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손과 마음이 주최한 휘파람 콘서트였고요. 마지막으로 워시퍼스의 찬양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 주 하나님
good, so good, yeah. Yes, yeah, yes, yeah, yes, yeah. 우리 다 같이, come on. Say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one more time, yeah. Say you are good. Nolawara, 진짜 한번 더 놀라워라.
좋아. 주는 내 친구. 콘서트를 여러분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다음 주에는 저희가 안녕 우리 휘랑 파람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매주 주일 저녁 7시 반에 여기서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휘파람 콘서트와 함께한 워시퍼스와 함께한 여러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